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지역정책연구포럼 수료생 여주시 기획팀장 한재현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지방자치 CEO 중소도시 부문 시민이 행복할 때 가장 여주다운 사람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어가는 이항진 여주시장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 여주, 농촌에 살아도 행복하자,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여주라고 생각합니다. 여주는 공간 내에서 서로 내복이 외국인이 후반도에 또는 외주에서 이 사회의 중심으로 힘 있는 사람이 사회적 서로 위로와 도움을 소통할 때 행복 여주는 만들어집니다. 네, 여주시장님의 2020년 신년사입니다. 여주시의 모든 행복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듣기 위해 여주시장님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1호 결재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시민청원방을 개설하여 시정 소통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으로 주민을 직접 찾아가 1박 2일 동안 속내기를 나누는 자리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시장님은 임산부, 다문화가정, 장애인,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를 바로 정책으로 전환하여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 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9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여주시 사례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푸름의 여주팜도 전국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여주시장님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농민수당 지급, 결혼이민자의 귀화합 신청비용 지원 등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추진한 경기도 최초의 여주시 성과들입니다. 여주는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지만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한 마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세균 국무총리님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위한 사업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등 12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소도시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여주시는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2018년 38위에서 올해 교육 분야의 비약적 성과를 인정받아 인구 50만 미만 도시 부문 종합 1위로 급부상하였고 대한민국 기초부문 자치발전 대상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로부터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23억 징수로 지방재정 분야 대통령상, 축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 개발로 적극 행정 분야 대통령상,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연속성 있는 읍면동장 영상회의 개최로 대한민국 전반기 행정 우수 사례 장려상,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 여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성과로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과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으로 더 나은 내일,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주시의 발전은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시민이 행복할 때 가장 아름다운 도시, 여주시의 공직자는 이항진 시장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
모두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